네, 이번 학기 풀어볼 문제는요. 우리 2002학년도 수능 자연계 19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두 함수 fx와 gx가 주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f합성 gx 요 함수가 0부터 x까지 ft, gt를 적분한 식에다가 뭐 뒤에 지금 요 마이너스 x 곱하기 2x 더하기 3을 만족한다. 그랬을 때 f2의 값을 구해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뭐, 얘를 갖다가 fx 갖다 집어넣고, gx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뭐, 적분을 하고서는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지금 잘 살펴보면은, 적분 구간에 뭐가 보여요? 적분 구간에 변수가 있습니다. fgx라는 함수가 요 함수인데, 이 함수는 지금 x에 대한 식이 될 거고요. 이 x는 지금 뭐가 된다? 얘는 바로 변수예요. 근데 이 변수가 지금 어디에 보여? 적분 구간에 속해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좀 생각할 수 있냐면 좀 무조건 반사적으로 좀 생각할 수도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일단 여기서 변수 x인 거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지금 항상 성립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x에다가 뭐를 갖다 넣든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이 함수값과 관계없이 x에다 뭐를 갖다 집어넣어주면 x에다 0을 갖다 집어넣어주면 이 값이 항상 얼마가 돼요? 이 값이 항상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일단 이런 힌트 가지고 가자고요. 문자가 지금 a, b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일단 알 수 있는 힌트는 최대한 두 개 이상은 나와야 돼요. 그래서 0을 갖다 한번 집어넣고 보겠습니다. 그럼 fg0이 얘는 아까 0부터 0까지 적분을 하게 되는 거니까 요 안에 있는 함수 뭔지 상관없어. 항상 얼마라고요? 0이 된다고요. 그쵸? 그리고 뒤에는 어떻게 돼요? 얘는 마이너스 0 곱하기 2의 0제곱 더하기 3이 될 건데 얘도 날아갈 거야. 아, 그래서 f의 g0은 뭔데? f의 g0은 g의 0제곱은 2의 0제곱인 거니까 f1값이 될 거야. 괜찮죠? f1은 뭔데? 걔는 a 더하기 b야. 근데 그 값이 얼마다? 그 값이 3이다. 자, 일단 a와 b에 대한 식한계를 우리가 발견을 했어요.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단계는 요 사실을 좀 한번 써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a부터 변수 x가 있어요. 적분 변수 말고 그냥 변수 x예요. 변수 x가 있었을 때 우리 ft, dt 요렇게 주어진 식이 있었을 때는 이 식을 x에 대해서 이 변수, 구간에 있는 변수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결론이 나온다? 적분 변수 t에다가 x를 갖다 집어넣은 결과가 나오겠다. 요 개념을 기억하고 계셔야겠죠. 그쵸? 그래서 얘를 한번 이제 써먹어 볼 건데요. 그러면 일단은 fgx 제부터 한번 좀 먼저 써보고 가겠습니다. fgx는 ax 더하기 b가 될 건데 이 얘기는 x자리 대신에다가 gx를 갖다 집어넣자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x 대신에 gx 2ax 제곱 이렇게 갖고 오게 될 거고 거기다가 b를 더한 값이 지금 0부터 x까지 ft, gt, dt에 마이너스 x 곱하기 2ax 더하기 3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양변의 뭐에 대해서 미분하자? 적분 변수 x에 대해서 미분을 하자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미분하면 a의 x 상수는 날아가 버릴 거고요. 자, 얘는 어떻게 된다고? 적분 변수 t자리 대신에다가 x 갖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적분 변수에 갖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때 조심할 것은 이 안에 혹시 이 x랑 관련된 식이 있나 없나를 좀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없으니까 맘 놓고 갖다 집어넣읍시다. 그럼 fx gx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뒤에는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 2의 x로 묶인 다음에 얘 한 번은 미분해주고 더하기 한 번은 그냥 놔두고 그리고 3은 미분하면 0 돼버리고 이렇게 괜찮겠죠? 네, 그래서 조금씩을 또 정리를 해주면 fx는 ax 더하기 b 곱하기 2의 x 그 다음에 얘는 1 더하기 x에 2의 x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2의 x로 묶게 되면요. ax 더하기 x 더하기 b 더하기 1에 아이고 빼기가 되겠네요.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얘도 마이너스 1. 그거에 2x가 되겠다. 그런 상황이 됩니다. 네,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은 요 식이 뭐랑 똑같아요? 얘랑 같아져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랑 같아지려면 a 마이너스 1x 플러스 b-1이 a랑 같아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될 거고 그 얘기는 a-1이 뭐가 돼야 돼요? 얘가 0이 되면서 b-1이 뭐가 되면 되겠다? 얘가 a가 된다.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a값은 뭐가 될 거고요? a값은 1이 될 거고요. b값은 얼마가 되겠다? b값은 2가 되겠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지금 구해놨었던 이 A 더하기 B는 3, 요 힌트도 사실은 만족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네, 그래서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F 이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F 이 값은 어떻게 되는데 걔는 이 A 더하기 B가 될 거고 거기다 갖다 집어넣어주면 2 곱하기 1 더하기 2가 돼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4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